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2022년 1월에도 계속되는 중요한 이벤트들이죠. 영상이 보통 일주일에 한 30, 40개 올라가니까, 이전 영상을 못 봤다거나 놓쳤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2022년 1월 24일 기준으로, 네, 할 만한 이벤트들, 혜택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싶은 것들 몇 가지를 골라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다 올렸던 영상 이후 이전 데이터 있으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요. 네, 카사라는 네, 어플이고요. 부동산 조각 투자하는 어플인데 친구 추천 코드를 가입하면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요. 네, 이거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1월 31일 날 끝나죠. 네, 끝나면 아마 다시 할지 재개할지 안 할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놓친 분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링크 및 네, 친구 추천 코드는 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네, 필요한 분은 그거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네, G마켓 옥션 스마일 클럽 회원이죠. 보통 때는 37,000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가끔가다 일시적으로 친구 추천 기존 회원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면 5,000원이 더 들어오죠. 5,000원은 약간 시간 지연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10분 내에는 들어오고요. 총 42,000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빨리, 한달 내에 써야 되는 포인트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G마켓 옥션 사실 VIP 회원입니다. 네, 이걸 굉장히 잘 써요. 네, 1년에 50회 정도를 구매해야지 VIP 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한 10년 이상 VIP 회원으로 돼 있고 사실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어디 사는 거보다 그냥 옥션이나 G마켓에서 사는 게 공장도 가격에 판매자들은 알아요. 공장도 가격에 한 10%에서 20%밖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 거의 10%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판매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네. 하여간, 네, 일단은 이게 1월 24일, 월요일 날 끝나요, 이 행사가. 일단은 G마켓 옥션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쓴다는 분들은 받아놓는 게 득이죠. 1년 회원도 가입이 되니까 1년 회원 동안 가입하면 쿠폰이라든지 무료 배송권 이런 게 매달 날라오니까는,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유익한데, 네, 의외로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하나투자증권 신규 회원입니다. 네, 이게 계좌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이게 하나로 6만 원. 네, 하나로 6만 원. 하나투자증권. 네, 이걸로 60불. 네, 그럼 총 13만 원 정도죠. 거래하는 거는 국내 주식은 KB스타 단기 통화채를 거래하면 되고 해외에는 SHV로 거래하면은 손실 거의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계좌가 없어야 된다는 거, 비대면, 신규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거 말고 기존 회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5,000원 5달러를 쓰면 또 주는데, 선착순 1만 명입니다. 이게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 사실. 이거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혹시나 신청 안한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놓으면, 차주 목요일날 들어온다니까, 네, 믿져야 본전이니까, 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 컴백폰 이벤트예요. 예, 휴먼, 회원들 대상이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네, 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들 무거래 잔고 100만 원 미만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 금액별 5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이상. 네. 신청하기에서 혹시나 자기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안 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신한투자 신규 계좌죠. 네, 신규 계좌가 신한도 없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 2월 28일까지. 네, 이거는 공모전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계좌 개설하는 게 훨씬 더 요즘 애들 말로 개이득이죠. 네. 무려 17만 원이니까, 네,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리고 이건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신규 회원, 혹시나 코인 새로 시작하는 분들 신규 회원 가입해가지고, 한 번에 2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은, 한 번에 2만 원이에요. 한 번에 2만 원 매수 하면은, 2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코인원 계좌를 만들려면은 네, 농협이 있어야 되고요. 네, 빗썸도 농협이고 비트원? 네, 업비트죠. 비트원은 어딘가요? 업비트만 K뱅크였나요? 네, 통장이 있어야지 네,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일단 쭉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혹시나 안한게 있으면은 주요한 이벤트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올려드린 거니까 네, 이전에 했던 분들은 영상 참고할 필요 없고요. 혹시나 자기가 봤을 때안한게 있다 그러면은 괜찮다 싶으면은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제껴야겠죠. 네, 혹시나 필요한 유튜브 영상 링크 및 네, 추천 코드는 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조해가지고,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